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꼼꼼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는 미국 시장이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안 나오셨으니까 시장 상황들을 어제까지 포함해서 꼼꼼히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 상승을 했다가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을 했습니다. 경기 둔화 이슈가 재차 부각이 되면서 매물이 출회됐었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우리나라 증시장도 별로 안 좋았죠.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이다가 당 막판에 이제 외국 중국 증시의 강세에 힘입어서 낙폭을 좀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하고 영국 증시가 휴장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이제 휴장을 하게 되면 LME, CME 그러니까 선물 시장이 다 멈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 선물 시장은 대부분 다 휴장을 했고요. 물론 이제 시간 외로는 거래가 됐습니다. 시간 외로 보면 지난 금요일 날 국제유가가 한 1% 정도 올랐었는데 또 시간 외로도 또 1% 정도 올랐어요. 한 $59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나마 좀 괜찮긴 한데 그쵸. 어제 미국 영국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유럽 증시는 올랐습니다. 왜 올랐냐면 몇 가지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EU의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EU의 선거 결과가 좀 안정적이었다는 점. 두 번째가 그 크라이슬러하고 르노하고 피아트 르노하고 이제 합병한 거. 아니 합병을 그 제안하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업종들이 강세를 좀 보인 점. 푸조는 빠졌어요. 푸조는 한 3% 정도 빠졌고. 일단 뭐 그런 모습.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 어제 이제 중국 증시가 갑자기 튀어 올라갔던 요인이 트럼프의 발언 때문이었거든요. 트럼프가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타결이 좀 빨리 될 거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좀 보였죠. 말로만 하는 거는 믿기가 어려워요. 만나든지 해야지. 그쵸. 지금 아직 안 만나고 있죠. 맞습니다. 예.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별로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을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들은 이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계속 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면 그 EU의 선거 결과입니다. 중도 좌파가 191석에서 137석으로 54석. 원래 처음에 출구조사에는 50석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54석까지 늘어났고요. 마이너스. 중도 우파 221석에서 169석 52석으로. 이 두 정당이 원래 40년 동안 EU 의회를 이끌고 있었거든요. 두 개 합병해가지고. 분점하고 있었네요. 네. 그랬는데 두 개 합해봐야 지금 50%가 안 돼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여기 이 부분 있죠. 녹색당. 아니 녹색당은 뭐 50에 73석인데 얘네들은 워낙에 혼자 노는 애들이고 이제 리버럴, ALD, 이게 마크롱 르네상스라고 그래가지고 마크롱을 좀 추정하고 마크롱의 내용들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극우적인 성향이 있겠네. 그 마크롱이요? 마크롱은 마크롱의 마음은 지갑 황제야. 아, 그 이제 마크롱 다음에 저기 마크롱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크롱이 이제 추정하는 이제 ALD 같은 경우는 67석에서 115석으로 48석이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뭐 극우 정당이 뭐 올라가고 어쩌고저쩌고 막 말이 많은데요. 사실은 그쪽이 아니고 녹색당하고 중도 성향의 리버럴, 자유주의 색채를 띈 정당들이 급증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극우 정당이었던 브렉시트라든지 일부 이탈리아 쪽에서 좀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중도 쪽에 그러니까 이제 중도 좌파 우파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 중도 리버럴 쪽과의 그 연합이 이제 EU 의회의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근데 마크롱의 정책은 뭐냐면 복지는 이제 빈부격차 너무 크니까 복지 정책을 좀 더 확대하는 정책을 펴요. 사회적으로는 좌파적인 성격. 근데 그 경제적으로는 친기업적.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친기업적으로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우파 쪽. 그러니까 양쪽을 다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쪽의 내용들이 이제 포함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마음에 안 들어. 녹색당, 이게 중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회색 정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녹색당 같은 경우가 좀 급증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좀 싫어하죠. 기후협약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좀 강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보여졌다. 그러면 EU 의회 선거만 놓고 보면 쉽게 말씀드려서 일단 친기업적인 성향들이 향후에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복지정책,
이것들도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 복지 정책이라 함은 포퓰리즘 같은 경우 이제 전형직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회 선거. 그러니까 지금 막 저기 언론에서 막 저기 타전하고 있는 중도 몰라 극우 녹색당 약진 뭐 이런 거는 일단 그냥 언론이 말하는 거고요. 톤 다운 시켜서 이제 봐야 되는. 그리고 그 내용들은 이미 그 계속 서베이에서 나왔었어요. 그 서베이 쪽에서 계속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그 내용들은 이미 그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극우 정당 쪽이 좀 더 올라간다라는 것들은 다들 예상돼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라별로 본다면 대체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이쪽 프랑스가 일단 저 르펜 있잖아요. 극우 정당. 걔네가 간신 1등으로 올라섰어요. 오.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동맹, 이게 극우 정당. 그쪽이 이겼고 이게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빼놓고는 대부분 다 이쪽 보수당. 아니. 저기 그 적은 나라 안에서도 저기 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유럽 저기 그 EU 전체에도 또 의회가 있고. 네. 그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EU라는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그러니까. 해 가지고 거기에 의회가 있는 거고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또 의회가 있는 거죠. 그럼 자기네 의석수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거 따로 다르죠. 따로 선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 미국으로 치면 연방 하원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주 또 그렇죠. 선거가 있잖아요. 또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있고 지방의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에 보면 뭐 중도 극우 쪽은 이쪽이 좀 올라갔지만 대부분 다 중도 우파가 계속적으로 이기고 있고 중도 성향이 좀 더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극우 정당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브렉시트를 저기 그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브렉시트는 이쪽이잖아요. 영국. 영국. 근데 영국 쪽은 특이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정당이 이게 73석이 영국에 할당돼 있는데 브렉시트 정당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좀 극우 성향 갖고 있는 쪽이 29석. 그다음에 그 보수당은 아예 몰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 노동당이 좀 2등으로 올라섰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영국에서는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브렉시트 헐렁하고 말랑 말아라 빨리빨리 정정해야지 기존 정당들이 너무 끌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기성 정당을 메이 버리고 메이 총리가 있는 당이 보수당이었어요. 보수당. 네. 그쪽이 완전히 몰라 그랬죠. 그러니까 보수당을 지지하던 유권자들이 전부 다 브렉시트 정당으로 이게 보수당 쪽은 일단은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몰아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 못할 수도 있지만 닭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쵸. 너무 닭짓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자, 어찌됐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럼 이제 우리 시장은 여전히 저기 그 이제 수급도 안 들어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시장을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그 네, 맞아요. 전략인지 예.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 리서치를 들어가시면요. 오늘 이제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무역협상 타결될 것 같다. 왜? 일단은 중요한 건 무역협상 그 관련돼가지고 초안이 나왔다는 거예요. 초안이 나왔다는 뜻은 뭐냐면 이미 실무진들에서는 무역협상과 관련돼서 합의를 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저걸 근데 저기 그 누가 물리쳤다는 거예요? 시진핑이. 시진핑이 물리쳤다는 거예요? 시진핑이 왜 물리쳤냐면 여기에 36페이지에 보면 중국. 중국이 내년도에 정말 중요한 한 해입니다. 2020년도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위한 발전 전략 첫 해. 2020에서 2035년.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2017년, 18년도 전인데 이런 것도 봤을 때 대외정책, 혁명외교, 발전외교 이번에 시진핑은 강대국 외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G2 국가로 인해서 내가 미국에 무릎 꿇는 정책을 펼쳐버리면 지금 뭐 연임제 폐지해가지고 종신집권도 가능해져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시진핑의 정권에 위축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명분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협상은 다 끝났습니다. 협상은 끝났고 초안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 안에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진핑이 이거를 거부를 했고 자 그러면 미국과 미국 입장에서는 뭐냐면
지금 현재 무역 적자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고 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가져갔잖아요. 지금 현재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타결을 하면 좋은 건데 그러면 미국은 실리를 가져가는 그런 협상이 돼야 되고요. 중국은 실리보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자, 이거는 간단합니다. 미국이 한 발만 물러서서 법적인 문제, 우리나라 FTA도 또한 이제 법적인 문제를 폐지하고 다른 쪽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중국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로 합의를 해버리면 당장 내일이라도 타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협상 초안이 나왔다는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향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만약에 타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시장이 빠져버리면 연준을 비롯해서 ECB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동성 공급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락은 좀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상형 팀장 모시 살펴본 시간들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태에서 서둘러 움직일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